클로바 노트로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새 노트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여기 파일 첨부, PC에서 파일 첨부를 합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모아놓은 파일들이 있죠. 여기서 이거를 불러오겠습니다. 일반 대화냐, 강연이니까 강연으로 해서 이제 이 파일이 내 PC에 있던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환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죠. 여기 한 달에 600분이니까 10시간 정도. 자, 지금 음성이 됐어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돼. 김미경 선생님 말씀이죠? 그런 걸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쓸데없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여러분 아까 송영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야. 이름도 돌림자 하지 말아라. 거의 지금 인식률이 90% 이상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요렇게 해서, 원고를 쓰시는데 도움을 받으셔라. 그리고 이거를 오른쪽 점 3개 더보기 누르시면 음성 기록 다운로드가 됩니다. 여기. 그래서, 텍스트로 하겠습니까? 한글 문서로 하겠습니까? 한글 문서로 하시는 게 좋죠? 시간을 굳이 시간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참석자는 누가, 두 분이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자 1, 참석자 2는 표시되는 게 좋고, 하이라이트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폴더, 선생님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에 예쁘게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6분 27초. 이걸 뭐 듣고 적으려고 그래 보세요. 이건 뭐, 근데 이게 AI여가지고 맞춤법도 일단 해갖고 내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작업에 도움을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클로바 노트로 MP3 파일을 대본을 만드는 방법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이팅!